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고 지역 활동에 평생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다 공부합니다. 예.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뿐이고 또 사실은 학교에서도 이런 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그대담로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네. 85년도니까 참 이제 19세기 말에 태어나가지고 해방하고 난 뒤에 한 9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은 제가 이 장손이 남아 있거든요. 예, 유일하게 한 장 남아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외에는 그 집안에서도 없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우선 이 경남 매일신문은 지금 경남신문의 전신입니다. 1968년 4월 13일 날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은 마산의 명가 해가지고 마산에 뼈대 있는 집안을 취재하는 시리즈를 했는데 허당 명도석 씨가가 1번으로 소개됐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4년 후에 신문에서 마산의 명가 취재를 했는데 1번으로 나올 정도 되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잊었지만 60년대만 하더라도 마산 최고의 명문 집안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아요. 집 사진이 이렇게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대략 제목을 보면은 남모르게 뜻을 행한 지사 장식의 명도 끝내 거절. 이름께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우리 지역에서 장식의 명을 안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독립운동 자금과 연락을 막고 외정의 감시 속에 보낸 반평생.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 중복돼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68년 이 시리즈의 1번으로 이렇게 된 것만 보아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가는 지금 저 훌정거리는 동광교회 건너편 유성 찐갈비 바로 우측에 있었어요. 예, 대략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명인사를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현상, 조두남, 반야월, 이원수, 김춘수 이럴 때마다 지역사회가 시끄러웠어요. 그 사람이 공은 있지만 이런 그 과가 있는데 기념할 것까지는 뭐 있노? 좋아하는 사람끼리 기념해라. 그 공공기관에서 저걸 우리 세금을 가지고 기념하지 마라. 이런 싸움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명도석 선생은 흠결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좌편향의 사람도 우편향의 사람도 명도석 선생의 선생을 두고는 한마디도 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러 저는 흠결 없는 지도자다 이렇게 예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이게 옛날 그 한국은행 터고 이게 코아 양가점대 쭉 올라가면 여기에 생가가 있었습니다. 생가터 앞에는 이런 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지사 생가터 있는데 이건 뭐 저 정부나 창원시가 한 건 아니고 그 집에 장손이 예 스스로 깎아 세웠습니다. 여러 기록을 볼 때 일제시대 때는 거기에 단층 기와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신문에 나온 건 2층 양옥인데 그거는 후에 지은 거고 예 해방 전후기에 지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아마 이 정도 집에서 살았지 않겠니 가상사진입니다. 원래 의시장 객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산의 민족운동을 선도했어요. 허당이라고 하는 호는 본인이 밝힌 것인데 주권 잃은 나라는 주인 없는 빈집과 같다. 이게 빈집 아니에요 뜻이. 그래서 내 나라가 주권국이 될 때까지 헌신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나를 허당이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업가였지만 노동운동에도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진보적 지식인 사회에서도 신뢰가 아주 높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마산에 노동야학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 노동야학의 교사로 참여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난 뒤에 서당을 그만두고 사환자리를 얻어서 일터로 나갔는데 사업소환도 있었던지 그 객주가 되었어요. 객주는 사실 상당히 이 재력가라고 봐야 된다. 큰,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사업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객주를 하면서 어시장 상인조합의 총무 일도 맡았던 선생이 그 이름 석자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07년입니다. 이 노동여학은 우리도 80년대, 70년대, 90년대 여학이 있었고 위원장님도 여학교사 하시다가 사모님하고 만나셨다 그랬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일제기에 있었던 노동여학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노동여학은 동아일보 같은 데 보면 1920년대에 많이 보도됩니다. 그런데 그 동아일보 기사 중에 우리나라의 노동여학은 마산에 있는 마산노동여학이 최초인데 벌써 14년이 되었다. 21년도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산의 노동여학이 다른 전국의 노동여학보다 한 15년 정도 빠릅니다. 굉장한 거죠. 그 노동여학을 옥기환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는데 이분은 직접 가르치지 않고 모든 돈을 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교사들이 장신학교에 있던 젊은 교사도 들어오고 지역의 신학문을 접한 사람 또 구학을 한학을 했더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사로 무보수로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같이 참여해서 교사를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 노동여학은 한문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왜냐하면 뭐 일본이 많이 이제 건너가게 되면 요즘 같으면 영어를 가르치나 갔겠죠. 그리고 산수도 가르치고 수산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실은 한문 빼고는 다 신학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쳤는데 어린 아이도 오지만은 20대 청년도 오고 결혼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오고 다 와서 공부를 했다는데 노동여학이 여러 차례 위치를 옮기는데 지금 그런 위치들은 다 지금 확인이 끝났습니다. 당시 23살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했고 이 참여하면서 마산에 뜻이 있는 청년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에 남는 사회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살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실 좀 늦은 나이죠. 네. 그런데 이때 마산에서 일어나는 3.1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3월 10일에 있었던 추산동 만세 시위에는 사전 모의부터 가담을 하고 그리고 3월 12일에는 큰 행사를 모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밥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위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태극기라든지 이런 돈이 들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이 충당하고 크게 3월 21일 날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불좀거리 밑으로 밀고 내려갈 때 본인이 태극기를 든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시위를 주도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이 불좀거리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때 시위할 때 이번에 유광순 영화에도 나오지만 전국에 다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시위대가 대한독립 만세 크게 외치니까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따라 외칩니다. 그래 마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대문 행문소만 그런 게 아니고 재미있는 것은 그때 박광년인가 하는 간수가 그 상황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간수복을 집어 던지고 내입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시위대에 합류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 3.1운동 일어난 그 다음에 가을에 잘 아시죠? 박용만입니다. 이 사람은 쳤네요. 이승만과 늘 대립한 이승만의 그런 절충식 외교식의 운동으로는 독립이 안 된다.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근거로 이 군사 세력을 만들기도 했고 주장했던 박용만이 보낸 밀사를 봉천, 저 봉천 지금 심양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 봉천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거기가 흑룡강성입니까? 예, 그럴 거예요. 그쪽 안동에서 만나가지고 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던 중에 일경에 체표된 기록이 있는데 워낙 이 증거물을 없애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아주 조사를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다시 마산으로 무사히 나온 그런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허당 선생의 삶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간의 활동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KBS 하는 그날에 신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방송을 하되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간의 제일 역사적 평가는 좌파 우파가 모두 민족주의까지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예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나서자 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담해서 마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단체라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마산은 창립대회가 27년에 열렸는데 신민극장 자리 이게 미니소 공회당이거든요. 예, 신민극장은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사건이 그 자리 많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의 그 건물은 아닙니다. 그 뒤에 불이 나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원래 있었던 미니소 공회당 이 건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저 독립기념관에서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로 지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마산에 그런 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신민극장은 건물은 아니고 땅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정치문화부장으로 뽑혔다가 1년 후에 2회 증기대회에서 회장으로 뽑혔고 이게 없어질 때까지 요직을 계속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신간회가 굉장히 활동을 다양하게 합니다. 뭐 신간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회운동단체였거든요. 많은 일을 하는데 마산에서는 이런 일을 해요. 사립의신여학교 이건 지금 의신중학교의 전신인데 꼭 그 재단이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름을 사용할 뿐인데 조금 다른 학교입니다. 이 의신여학교가 이 친일 교사 때문에 동맹휴학 사건을 벌였는데 거기에 신간회가 개입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도 사회단체로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통학교가 지금 승호초등학교입니다. 수업료를 인상하는데 반대하는 등 지역 현안에 깊이 개입해서 마치 지금 마산 YMCA처럼 이래도 간섭하고 저래도 간섭하고 좌충우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간회가 크게 노력했는데 그 이제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1930년대 말에 신간회가 이제 전국 각 지회가 탄압을 못 이겨가지고 주로 해소합니다. 그래도 마산은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 지회가 막 해소할 때도 31년 1월 달에 열린 마산지회 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는 해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결의도 하고 그럽니다. 또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부가 해산이 되거든요. 31년 3월 달에. 그리고 본부가 없으면 지회가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몇 년 동안 허당 명소수 선생이 지역사회에 바탕으로 활동하기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간의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보은의 달 기획전을 했는데 신간의 25인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세요. 이 사진에는 월남 이상재, 단재 신채호, 고당 조만식, 만해 한용운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 자랑스럽게도 마산의 어른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간회 기념사업회에서도 굉장히 비중있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이 그 포스터로 알 수 있습니다. 좌우 양진영으로 존경 받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출범할 때도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또 동아일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그랬습니다. 워낙 이 품이 넓었기 때문에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우리 김해 사람 이윤재 선생이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 이윤재 선생이 수배돼가지고 숨어 지낼 때 허당 선생 집에 와서 숨어 지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해 주었습니다. 창씨개명은 끝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본인은 어려웠지만 그 사실을 보고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허당은 대단하다 이렇게 다 그 존경하고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분의 특징은 여운형 선생과의 관계인 근준입니다. 일제 말기에 근준이 출범하기 전에 여운형 선생이 주도한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그랬는데 이 금국동맹은 일본인의 패망과 광복을 대비한 비밀결사조직이었습니다. 이건 해방되면은 나라를 우리가 바로 인수를 해서 바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아주 무게 있고 비밀스러운 이런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의 경남 책임자입니다. 경남 책임자. 여운형 선생이 집권을 했으면 아마 도지사를 했을 가능성이 이걸 보면은 최소 마산 시장을 했든지 무언가를 중요하게 했겠죠. 여운형 선생이 굉장히 그 경남을 대표하는 친여운형 인사로 그렇게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일제시대에 경찰이 내린 최종 평가는 갑종 요시찰 인물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8월 16일날 해방되는 당일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모이지도 않았는데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이야 이거 앞으로 새로운 세상인데 한번 모이자 이래가지고 마산에 세 가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이 독립운동 계열,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계열, 하나는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 하나는 친일 성향 인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해방 전국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논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세파가 처지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생각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것은 이 사회가 지금 너무 혼란한데 빨리 시민자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꼭 같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치안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군산, 인천, 목포, 부산, 마산은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여기를 떠나야 되거든요. 배를 타고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항구로 이 내륙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또 보내야 되잖아요. 치안을 유지시키고 일반 평민들인데 그러니까 더욱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야 우리 자치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했고 예 그러려면은 지도자가 있어야 될 텐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고 그리고는 17일날 밤에 해방 축하 마산 시민대회가 또 역시 옛날 시민극장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때는 지금 저 건물입니다. 저기 30년대 중반경에 저걸 다시 지은 거죠. 지금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해방에 들던 사람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운 축하행사가 열리는데 이게 바로 건국준비위원회 마산대회 결성대회를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운형의 건준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준 마산위원회 결성대회를 겸했는데 이때 위원장으로 허당이 초대됐습니다. 실질적인 자치 권력이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그 분파가 모두 허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금국동맹에서 활동한 사실 중도 좌파 성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정파에서 수용해가지고 허당이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이때 그 보수 우파인 그 산토끼를 작사한 이일래는 선전부장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당 명도수 선생이 조선 건준 마산 위원장이 됐어요. 이 오래 안 갑니다. 20일 정도 갑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허당으로서는 제일 행복한 시기였을 것이다. 매일 자기 집에서 출근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때 빚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녹취록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너무 본인이 좋아했고 또 그때 한 여러 가지 말들도 남아있는데 굉장히 엄하게 직원들을 다스리면서 특히 친일파들이 돈을 뭐 그 자루에 담아 들고 와가지고 야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 이 돈을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는데 단호히 물리친 그런 이 증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일이 그 당에게는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겠는데 그러면 그 행복했던 20일간의 허당의 건준 출근길은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종거리 살았기 때문에 불종거리로 내려갔어요. 그럼 당시 불종거리는 어떤 거리였을까? 그 시기에 마산 불종거리와 비슷한 목포, 군산, 인천, 부산, 대전의 광로입니다.
비슷하죠, 분위기가. 그럼 불종거리도 이 정도였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종거리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신마산 거리는 남아있어요, 그 시기에. 예. 그러니까 앞에 사진하고 비슷하니까 불종거리도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성동 파출소 있는 그쪽 사진은 남아있어요. 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1은행 자리거든요. 이게 남성동 파출소 자리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리였을 텐데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허당 자택이거든요. 쭉 이렇게 불종거리 내려와서 코와 양가짐 앞을 지나서 밑에 내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면은 건준마산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 거리는 옅은 내리막, 약간 그게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포장 거리였고, 예. 폭은 그때 그 1939년도에 지금의 폭으로 확장합니다. 확장하는데 그 코와 양가짐에서 밑에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0m 되고 여기는 10m였습니다. 네, 아 우선 요거.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쭉 이제 걸어 내려올 때 오른쪽에 큰 주택 하나를 지납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대우정권 있는 자리입니다. 저 집은 옥기안이라고 하는 아까 노동약을 창설했던 분의 집이었는데, 저분의 집은 원래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기에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을 시켜가지고 아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아들 집에 있을 때입니다.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옥기안 선생은 어떤 분인가? 저 어른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이분은 교육운동에 주로 투신했어요. 명도석 선생이 사회운동에 투신한 것처럼 이분은 교육운동에 주로 투신했고, 초대 마산 부윤을 지냈습니다. 마산 부윤은 이게 몇 년 있다가 마산 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대 마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 마산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마산의 최고 부자가 민족운동에 그 기금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저 독재정권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산 최고 부자나 우리나라 재벌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데 돈을 대던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 근데 이분은 약간의 흠결이 있는데, 워낙 부자니까, 명도수 선생도 부자지만 거기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워낙 부자니까 일본에도 돈을 요구하면은 좀 내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만주의 독립을 운동을 지향하는 학교 이런 걸 지을 때도 돈을 보내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육운동에 돈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이분 집 앞을 지났어요. 이분은 원동무역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여서 그 이 옥기환 선생이 했는데, 그 원동무역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요게 2층 건물인데 요까지가 2층이거든요. 네. 뒤에 한 층을 올렸고 그 뒤에 뭔가를 붙여놨는데, 아마 이 안에 제 생각으로는 기둥 간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싹 발라내면은 안에 꼭 이렇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골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성동에 있어요. 이 땅도 북내 항일운동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집이 멋있죠. 당시에 가장 근대적인 형태로 설계를 했고, 또 마산에서 가장 건축적으로 수준이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게 마산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명도석, 아 옥기환 선생이 만들었고, 거기에 발기인으로 명도석 선생과 한 명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데, 뭐 무역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서 내려오면 왼쪽에 지금 여기 비어있는 자리, 예. 옛날에 그 한국은행 터죠. 여기에 이 한국은행 터하고 이쪽에 있는 지금 삼성생명 건물하고 요 뒤에 가톨릭 마산교구청하고 다 합쳐가지고 마산형무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부산형무소 마산지소였고, 해방군에는 저게 마산형무소로 돼가 나중에 마산교도소로 바뀌어가지고 71년인가 저리
저 회생동으로 가게 되죠. 이 형무소는 허당생 자택 건너편에 있었죠. 굉장히 높은 붉은 벽돌로 이렇게 가로도 길에 쭉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사람은 그걸 붉은 벽돌 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형무소가 있었던 역사고, 예,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고, 1945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게 3.15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 잡혀간 사람들을 면회하러 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사진인데, 이게 마산 형무소 사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총거리에 쫙 있었고, 이게 이제 허당생 집에서 나오면 바로 이 문이 딱 앞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 형무소에는 지금 이런 유명한 사건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갇혔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좌우 이념 갈등으로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갇혔던 것입니다. 이 보도연맹 관련자, 이 많은 사람들이 투옥돼서 학살되고, 5.16 구태타 후에는 마산 교원노조 간부들도 가되고, 또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장 노염서 선생,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 씨,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될 때, 그 좌익의 딸이 저희 부인이 라서 대통령 될 자격이 없으면 저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겠다 하고, 뭐 그 유명한 연설로서 우리나라 아줌마들 지지를 엄청나게 받았던 그 자기 장인도 여기 갇혀 있다가 회성동으로 옮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 권력의 폭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한때 이거 YMCA에서 도심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만들어서는 참 좋았을 텐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통치 권력의 폭력을 상징하는 이 붉은 벽돌벽과 이 벽돌벽이 무겁게 행인들을 짓누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해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갑종 요시찬 인물이 아니고 지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동족이 갇혔던 이 감옥 앞을 지나면서 허당은 참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걸 쳐다보고 매일 아침 걸어갔을까 이런 상상을 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여기 코아 양가점 앞에 여기 불종이 여기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종대라고 하는데 대략 1939년도에 도로 폭을 넓힐 때 없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종대는 사라졌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나중에 2부에서 설명할 김명시 선생 자택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길에 바로 붙이는 않았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은 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김형철 선생이었던 삼성병원이 나옵니다. 이 삼성병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김형철 이야기하니까 금영김씨 25대손이라고 그 가문에서 자랑을 했었더라고. 그 김재규하고 같은 본이 같다면서 우리가 원래 한 색깔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그 김형철 선생은 누구냐면 그 일본 오카야마 의전 출신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한 높은 학력을 가진 것이죠. 성호 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었고 아버지가 워낙 부자가 돼가지고 아들 둘이를 다 일본의 의대로 보냈어요. 근데 의전이죠. 그래서 형제가 마산으로 돌아와가지고 1918년 11월 달에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형이에요. 동생은 조금 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분이 쭉 해방 이후에까지 저기서 병원을 하는데, 개업한 지 한 3, 4개월 있다가 3.1 만세운동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4월 달에 삼진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이 8명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삼진에서 막 총을 맞고 다친 사람들이 일본 의사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의사는 한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과 상처가 나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총 맞은 이런 거는. 그런데 유일하게 넉 달 전에 한국 사람이 그 서양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개업한 게 삼성병원밖에 없었는데, 이 삼성병원 원장이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다 병원으로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무료로 전부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경찰 눈을 피해서
왕진 가방을 들고 직접 가서 비밀리에 치료를 해줬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예,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뭐, 동아일보 31년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 마산편에, 그, 마산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김영철 선생 인터뷰할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인사였다. 등망이 아주 높고 한국인들 사이의 평판이 좋았답니다. 뭐 선출해서 뭐 뽑을 때는 그 김영철 선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항시 함화평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해방 후에 초대 마산의사회 회장을 합니다. 초대 돼가지고 오랫동안 해요. 감히 그 의사들 중에서는 의사회에서 이분과 같이 뭐 경선을 하고 뭐 이리 회장을 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6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비문은 또 노산 선생이 썼어요. 이게 무덤인데 마산 대학 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가 원래 내서 쪽에 있었는데 그 인근 땅을 마산 대학에 샀는데 이 묘지는 그냥 그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념석을 세웠죠. 여기 이 자리에 가면 이 돌을 세웠는데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조금 틀렸어요. 왜냐하면 경상남도 최초 의료기관의 터전이라면 조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최초의 의료기관은 이분이 개업하기 한 15년 전에 벌써 그 동경의대 출신도 마산에 한 명 있었고 서양의학을 공부한 일반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뭐 의원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건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에 이런 그 돌이라도 하나 깎고 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이 삼성병원 김영철 씨하고 그 명도수 선생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기 원장 방에 모시고 백산 안희수 선생도 그 방에 들어와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거기서 많이 나누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1954년도 6월 13일 날 명도수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문에 예, 이 허당 예, 그 명도수 선생에게 바치는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건 아마 좌파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런 신문 기사인데 제가 우연히 검색하고 쫙 처음부터 읽어봤어. 그런데 재미있는 길이 나옵니다. 보면은 아까 그 이 옥기환 선생 있죠. 남전 옥기환 선생 등 백옥루 중 훌륭한 사람들 중입니다. 백옥루 중 주인된 지 오래이며 이 백옥루 중 주인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이제는 마지막 허당 선생마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는 분은 지전 김영철 선생뿐이리다. 그러니까 옥기환, 명도석, 금방 보던 그 김영철 이런 분들이 마산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훌륭한 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김영철 선생뿐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도 이분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자기하고 워낙 가깝게 지냈고 이분이 신간에도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고 또 출퇴근할 때 좀 들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예, 경남은행 옛날 본점 앞에 있는 여기가 건준사무실이었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었고 목조 2층 건물인데 그 2층에 있었다고 하는데 후에 다른 건물로 지었다가 또 새로 또 이 건물로 지었죠. 여기까지 다녔습니다. 남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1947년, 48년 이것은 자기 직 그 장손, 장남의 장남에게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 기록해서 그대로 지금 옮겼는데요.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47년, 48년경에 저녁 무렵에 남자 3명이, 젊은 남자 3명이 허당 선생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큰아들 있는데 손님이 뭐 그만 옷을 입고 딱 젊은 또리또리한 청년들이 3명 와서 주위를 좀 물려라, 물려달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방에 들어앉아 있어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들은 무슨인지 모르고 방에 딱 있었는데 한 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허당 선생이. 그래서 마루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가고 없고 그래서 딱 나가니까 집에 문서를 다 문서를 옛날에는 딱 문갑 이런 데 넣어놓고 살았거든요. 그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들고 나가니까 문서를 딱 내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총재산이니까 이걸 이제 네가 관리를 하고 가장으로서 집안 살림을 잘 이렇게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어머니 그 당시에 부인이죠.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잘 모셔라. 그래서 아들이 뜬금없이 그렇구니까 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일 새벽에 북으로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 있는데 아버지 말에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아까 왔던 세 명이 김일성이 보낸 세 명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유출이 돼가지고 체포가 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동료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게 북한 정부 수립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각 지역의 유력 인사를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에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도 마산에 있는 명도석도 접촉해서 북으로 올라오게라. 그런데 본인은 왜 올라가려고 했느냐. 저때 친일파들이 굉장히 득세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라가 시끄럽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이분이 또 미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옥기환 선생이 미군정의 그 좀 진화적인 걸 보고 굉장히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일본 나라가 되지만 다시 미국 나라가 되고 친일파가 득세하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제안이 오니까 그래 나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자 말이 이야 그때 우리 할아버지 가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라고 그런 일이 숨은 이야기입니다. 밝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양해를 받고 내 책에도 써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숨은 이야기 하나인데 이 자기 그 할아버지 명도 선생의 동생이 명한수라고 육촌동생인데 밀항에 농사짓고 살았답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안했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종 형님이 워낙 똑똑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늘 그 자기 육촌 형님을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늘 집에 오고 그랬답니다. 이거는 직접 이 내한테 이야기한 그분이 잘 기억하더라고. 명한수 그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래 하루는 이렇게 그 할아버지 이마에 큰 흉터가 이렇게 푹 빠진 흉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면서 그때는 명도성에 돌아가시고 난 뒤입니다. 아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습게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물어보니까 지기 웃으면서 이야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루는 자기가 이제 일제 말기 때 형님한테 와가지고 형님 내가 형님 때문에 장식예명을 안 했는데 우리 밀항에는 장식예명 다 했다 근데 형님처럼 똑똑한 분은 안 해도 되지만 내 같이 농사짓는 무지랭이가 장식예명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나 근데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형님 이번에 돌아가면 장식예명 합니다 그리 아이소 이리 보니까 그 당 선생이 바로 옆에 녹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고 야 이놈아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주는 죽기는 매일반이다 꿈치로 이 말을 바로 사정없이 찍어가 얘기해갖고 살이 떨어져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정도의 성질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정말 갈갈한 성격이었던데요. 네 그랬는데 이 평생 이런 독립운동을 하면 살았던 허당이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 반공 바라쿠들에게 중도 잡하고 또 북한에서 접촉이 선 것도 알고 이러니까 빨갱이로 낙연 찍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마치 밀항사람 김문봉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는 걸 알고는 스스로 곡기를 끊고 54년도 6월 4일 아까 그 중승동 자택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박하게 죽으면서 통장에 있는 돈은 모두
그 또한 옛날에는 신모라고 다 있었거든요. 부자지대는 그 아주머니에게 전부 다 드려라. 우리 집에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재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드리라. 걔가 실제 다 드리고 그리 했답니다. 지금 저 진동면 신길에 가면 이런 무덤이 있어요. 이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그마하게 돌아가셨다.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정부에서 이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선생들한테 36년, 해방된 지 45년이 된 1990년, 이런 것도 87년 민주화운동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짐작으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수했습니다. 지금은 선생을 기린 표적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손자가 세운 집 앞에 생가 표지석이 있고 저 봉암로 변에 가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호로 명명된 허당로라고 하는 있죠. 이겁니다. 봉암로에 가면 이게 있고 이것도 가족들이 세운 겁니다. 가족들이 땅을 사가지고 예, 공적으로 세워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공적으로 정해줬지만 제가 하고 이 세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선생이 그 대략 추정컨대 이게 46년 봄에 해방되고 난 뒤에 뭐 일제 때 막 친일 했던 사람도 설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세상이 안타깝고 허망해서 쓴 그 한시로 추정됩니다. 이 한시를 번역하는 데는 우리 그 김재현 교수님도 좀 한인 보태했어요. 막 원래 번역했던 분이 있었는데 조금 같이 의논해서 따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6년도 봄이면은 굉장히 참 혼란한 시기였고 뜻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그 시기인데 그때 남긴 한시입니다. 글을 잘 쓰죠. 한학연 사람보다 힘이 있고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예, 청와한 사월 흐리고 어두운 바다 기운 밤되니 맑아지고 햇살 곱고 바람 자니 길 떠나기 좋구나. 열사의 마음과 혼 산악처럼 무거운데 떤 인생의 자취들은 깃털처럼 가볍다. 3월 꽃과 나무에는 제비날개 가볍고 4월 숲속 샘터에는 꾀꼬리 소리 즐거운데 부족하고 못난 부끄러움 어찌 말로 다 할까. 미친 듯 노래하고 의지러이 춤추는 내 마음이여. 이 시를 남겨놨습니다. 네, 일단 뭐 바로 하겠습니다.